황금 축구와 시즌 3 10분 토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매치로 인해서 국가대표팀들이 소집이 됐고 또 금메달을 향한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담금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K리그의 치열한 순위 싸움 중에서 감독들이 대표팀으로 이제 선수들을 보내면서 많이 속앓이를 핥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주축 선수 아시안게임 공백, 요동치는 순위와 K리그 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팀에서 대표팀으로 차출된 선수들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카드죠. 김신욱 선수와 김준우 선수가 차출이 됐고 네. 전남은 김영욱, 안용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종호 네. 선수까지요? 아, 이종호 네. 선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포항은 손준호, 김승재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수원은 노동건, 성남은 곽혜성, 전북은 이재성, 인천은 문상윤, 서울은 윤일록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차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A매치도 있죠. 네. 아직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태용 수석코치가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K리그 클래식에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를 봤을 때는 울산의 이용 선수가 차출됐고요. 네. 서울은 김명희 수비수 김주영과 차두리가 차출됐습니다. 상주는 공격수 이근호가 차출이 됐고요. 전북은 한교원, 이동국 두 명의 공격수가 차출됐습니다. 성남은 중앙수비수 인채민이 차출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은 이범영 골키퍼가 차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위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좀 가장 리그에서 타격을 받을 팀은 어디가 될까요? 역시 울산인 것 같아요. 울산이요? 네. 지금 이 선수들이 다 차지하는 비중이 팀에서 굉장히 큰데 네. 특히나 울산에서 김신욱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골문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그 천연명과 최후방의 핵심 선수들을 모두 잃은 울산이 가뜩이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은 네. 6위 자리를 수성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7위인 서울이 계속 호시탐탐 6위 자리를 탈환하고자 노력하기 네.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승규와 김신욱, 이용이 빠진다는 거는 뼈아프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또 한 팀, 저는 포항도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포항. 네, 포항이 아시안게임에 이제 손준호와 김승대가 나가는데 네. 김승대가 최전방, 그리고 김재성이 세컨, 그리고 나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손준호 있을 때 경기력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김승대와 손준호가 빠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포항도 특유의 패싱 플레이, 또 득점력을 높이는 데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전남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포항보다 지금 말씀하신 전남이 더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항은 이제 김승재 선수가 좀 빠지는 게 좀 문제가 되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안용호와 이종호 선수가 빠지게 되거든요. 네. 스테보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최근에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뭐 울산은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인정을 네. 하고 저는 포항보다는 좀 전남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다면은 그나마 좀 반대로 전력 누수가 좀 적은 팀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일단은 전북. 전북은 물론 대표팀에는 이동국과 한교훈이 빠지긴 했지만은 네. A매치가 끝나면 바로 돌아오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안게임에 이재성 선수가 빠졌지만 이재성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줄 선수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1위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보여주고 이재성이 들으면 섭섭하겠네요. 아, 그런가요? 물론 이재성이 올 시즌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네. 전북은 제 힘을 계속해서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인 것 같아요. 수원은 지금 노동건 골키퍼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팀에서 활약은 되게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성윤 선수가 주력 골키퍼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건 골키퍼가 팀에 있어도 그렇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수원으로서는 뭐 그 최전방에 뭐 정대세, 뭐 로저, 산토스 이런 선수들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수원이 가장 좀 타격이 적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천도 마찬가지죠. 다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문상윤 얘기했을 때 굉장히 네. 클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 경기에 남준재가 잘했으니까요. 아, 근데 문상윤 선수는 왜냐면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왼발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인데 문상윤 선수가 없다는 건 좀 타격이 될 것 같고 저는 수원을 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력 누수가 좀 적은 팀은 전북과 수원이 될 것이다. 네. 두 분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서는 리그를 아예 뛰지를 못하잖아요.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속 감독들이 참 좀 불안해하고 마음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 달 동안의 리그 경기 이 결과에 따라서 참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1위는 전북과 포항이 다투고 있는데 승점이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최하위는 결국 경남과 부산이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승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A매치 기간에도 지금 K리그 클래식은 펼쳐지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계속 펼쳐지거든요. 네. 이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9월 한 달 동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팀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순위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출된 팀들은 이 빠져나간 선수에 대해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9월 한 달 동안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전북이 좀 더 독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경 선수 이제 한 명만 빠지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포항의 타격이 더 크거든요. 김승대 선수가 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 9월 한 달 동안 전북이 독주를 하고 오히려 포항이 조금 더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판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뭐 당장 9월이지만 이제 감독들이 미리 아시안 게임 차출을 대비해서 미리 좀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예상 시나리오나 뭐 이런 네, 거. 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일단 전남 쪽의 하석주 감독은 아시안 게임에 공격 라인에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정호 네. 선수라든가 안용호 선수가 나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레안드리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봉길 감독 같은 경우 좀 전에 이제 문상현 선수가 나간 자리는 남준재를 메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북 팬들이 봉동 이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풍부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부산도 이만원 골키퍼의 자리는 메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찬용 골키퍼가 네. 있죠. 네. 다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물론 그동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잘 버텨왔고 잘 싸워왔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김승대가 차지하는 비중, 손진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이제 하석주 감독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전현철 선수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네. 너 자꾸 이러면 기회 안 줄 거다, 안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지난번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는데.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종호나 안용호가 없어도 우리는 전현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감독들이 이 상황을 대비해서 선수들한테 뭐 잔소리도 하고 막 윽박도 지르고 이제 뭐 좀 동료도 하면서 네. 이런 상황을 많이 좀 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릴 수 있는 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게는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지금 이제 버저비터 골을 두 번이나 얻어맞으면서 2연패니까 결국 A매치에서 이동국 한교훈이 빠지고 아시안게임으로 이세성이 빠졌을 때 다음 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한다면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전남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안용호 없어, 이종호 없어, 김용호 없어 걱정돼 죽겠는데 이랬을 때 하석주 감독이 꺼내들 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레안드리뉴 전현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스테보가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 또 3연승이거든요. 연승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전북과 전남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서울이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윤일로 선수 한 명만 빠지게 됐고 뭐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 김주영 선수와 이제 차두리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네. 이 선수들이 대표팀 뭐 잠시 갔다 오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 찾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이 좀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연 두 분이 지목한 뭐 전북 전남 또 서울이 아시안게임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에 펄펄 리그에서 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토론은 아시안게임 선수 차출로 인한 K리그 팀들의 순위 싸움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10분 토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대표팀에게 차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K리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두 분 각각 한마디씩 해주시죠.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의 발에 K리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네. 네, 준비해 왔어요. 미안합니다. 준비한 게 그거예요? 네. 광고 카피라이터 같아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대전의 서포터즈 걸개 중에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딱 뭐죠?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네. 한 골 더 넣으면 여친 얼굴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고등학교 때 학급 그 훈련 네. 공부하면 이래서 준비해 오세요. 네. 골 많이 넣고 그 미모 여친도 만나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 네, 대표팀도 가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0분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김태룡의 집중 분석, 지난 서울과 제주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